381 기도 입제할 때 제가 3배를 올렸었잖아요. 앞으로 10번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반자 바람이. 네, 381 기도 1차 회향, 이제 108일이 지났습니다. 이제 1차 회향을 제 마음속에서는 약간 크게 생각했다가, 왜냐하면 첫 번째 회향이니까 좀 중요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했다가, 이내 접었습니다. 생각해보니까, 우리가 마지막 1080일까지 가는 것이 목표잖아요. 이 기도의 목표는 바로 1080일째까지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에요. 그래서 1차 회향은 가볍게 건너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. 특히 우리 1080일 기도에 많은 분들이 입제를 하셨더라고요. 오늘까지 296분이 입제를 하셨어요. 참으로 감사합니다.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, 새벽 기도에는 몇 분 안 오시지만, 유튜브로 온라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사시 기도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사중에서 저를 항상 이끌어 주시는 사수님, 정암 스님께 큰 감사를 올립니다. 우리 사중 스님들, 저와 함께 해주시는 사중 스님들, 이분들의 협조가 없다면 제가 이렇게 순조롭게 기도를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드리고요. 우리 종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,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지난번 제가 창립 기념법회 때 네 가지 방향에서 우리 불광사를 잘 이끌어 나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기도와 법회, 교육, 그리고 지역사회 연대를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근본으로 돌아가겠다. 다시 말해서 광자 덕자 큰 스님께서 이 불광회와 불광법회, 불광사를 창건하셨던 그 창립정신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창립정신이 뭘까?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순수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, 그걸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, 지난번에 우리 기본교육 시간에 덕행 조원호 전 불광법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잘 요약이 된 것 같아요.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. 첫 번째로는 불교의 현대화, 두 번째로는 불교의 대중화, 세 번째로는 불교의 생활화,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. 바로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는 것이,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불광이 나아갈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첫 번째로 불광의 현대화라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조금은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. 사실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. 제가 살다 보니까요, 너무 앞서 나가면 대중들이 따라오기 힘들어요. 그래서 대중들보다 한 반발짝 앞서 나가는 것이 현대화더라고요.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.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그렇게,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럼 불광의 현대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,
불교의 현주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불교의 대중화. 불교의 대중화는 당연하게 정법입니다. 정법을 꾸준히 해나감으로써 많은 대중들을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. 바로 그 일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불교의 대중화 꾸준히 해나갈 것이고요. 세 번째로는 불교의 생활화입니다. 생활화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많은 불자들이 도량에서는 사찰에서는 불자로서 살다가 집에 가면 비불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온라인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라인 기도는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. 집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온라인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. 그래서 불교의 생활화,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, 우리 광자덕자 큰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해보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. 네 번째, 우리 도량이 치유와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치유는 다시 말해서 우리 불광사를 오므로써 온다는 것만으로도 또는 와서 스님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그럼으로써 이 사찰이, 이 도량이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힐링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걸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.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보광당, 이 강당이 상당히 음악회 하기에 좋은 곳이더라고요. 그래서 음악회도 하고 또 다른 전시회도 기획할 수 있으면, 전시 공간은 그렇게 딱 마땅하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우리 도량으로 들어오면은 아, 이곳은 문화 도량이구나. 여기는 그야말로 우리의 정서를 따뜻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, 풍부하고 넉넉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량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직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뭐 이것저것 구호도 적어놓고 좀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문구들도 많습니다만,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다 치우고 정말 아름다운 문장들, 아름다운 그림,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를 수 있도록 문화 도량으로 바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든 일에는 우리 법우님들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 도량이라는 것은 스님들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 사부 대중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. 그 일을 우리 기도하는 동안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는 모든 법우님들, 스님들,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마반야바라밀.